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의 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운명과 환경에 우리를 던져놓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복된 처지에 갖다 놓아도 그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위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는 것보다는 늘 불평할 것만 찾아서 다니며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연기가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불평분자와 같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합니다. 원망투성이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것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를 늘 가지고 삽니다. 마음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늘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이와 같은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곧장 소외되버리고 말고 스스로도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본인적인 이기주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자기 것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버리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그로서 된다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도 그 인생을 완전히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가 꽉 들어차게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간지 사람들과 대결을 되게 되고 오해를 가져오고 불협화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친가족도 멀리하고 친척도 멀리하고 친구들도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혈육이나 친구나 이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인생을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감사할 것을 찾고 찬양할 것을 찾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같이 살기에 참으로 즐거운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마음에 사랑을 동기로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애를 쓰고 편벽됨이 없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돕는 자가 생겨나고 친구가 생겨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이러한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이 범사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범사인 것입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니 감사한 일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조차도 종국적으로 합쳐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일일이 헤아려보고 그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이 오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이 오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설포주자는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인도해내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 거두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고, 또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접을 드리기에 드디게 말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봄에 맥추절도 지키고 가을에 수장절도 지키고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또한 무슨 접을 짰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리로 맡아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에게 우리가 복받은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시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처음 익을 열매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창고가 가득하고 우리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로 불평의 병에 들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그 부패한 마음속에 가장 강한 세력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은 타락의 표상으로서 가장 미워하고 감사와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입술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430년 종살이던 애굽 땅에서 나와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몸서리 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용서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 충만 받을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우리가 마귀와 질병에서 해방을 얻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저주에서 일체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십자가 밑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오늘날 우리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것이며 그러므로 십자가 밑은 우리의 목장이요 우리의 가나안 땅인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이 오중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목장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제껴버려야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있으면 이 가나안 땅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뿐 아니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그 모든 해독을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납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나라에 언제 이 감사절이 들어왔느냐. 물론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말씀한 것이지만 언제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게 되었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선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은 어디에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가져왔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69년 전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저히 영국의 구교의 제임스 왕 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토의 종교개혁 이후로 영국에 새로운 신앙운동이 나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청결한 삶을 사는 그런 운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이러한 신자들을 보고 청교도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그 구교의 압력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천신지를 찾아가자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화란의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장장 석 달을 파도가 센 테스양에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미국의 동부 해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란 범선으로 얼마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가 테스양을 3개월이 걸려서 건너가셨습니다. 요새 비행기로는 불과 5시간이면 건너가는 곳인데 벌써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5, 6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육지에 내려서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살 주택을 지었었습니다. 황무지를 있는 힘을 다해서 노심초사하며 개간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사는 동안에 아메리칸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남은 사람들도 많이 죽고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겪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수에서는 바로 부모와 형제와 처자들이 묻힌 공동묘지 옆에서 그들은 거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추수한 것을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물로 제사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추수감사 예배를 기뻐하셨던지 그때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미국에 복을 내려주셔서 불과 300년 역사 가운데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온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도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그 국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빈손 들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오른팔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결심을 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맑은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기뻐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추수감사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햇빛을 공짜로 주시고 이 숨쉬는 공기를 값없이 주시고 물을 값없이 주시고 이 세상의 오곡백과를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조그마한 인간의 노력으로 가공했을 따름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서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덕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본주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년 내내 우리를 두루 살펴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격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그곳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남편도 무시당하면 그 남편은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떠한 아내도 무시당하면 그 가정에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무 무시당하면 그만 방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 예배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 해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하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께서 나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며 원한과 미움의 담을 대신 흘러버리시며 마귀와 질병을 모두 다 격파하시며 저주와 가난을 한 몸으로 다 청산하시며 사망과 지옥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애를 쓰실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원한 다음 마귀가 갖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죄를 갖다 주고 하나님과 원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마귀는 우리를 주인 노릇하며 소유해버리고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육체를 부패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을 언제나 저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멸망과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건데
이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해주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나쁘게 행한 자에게 감사를 드릴 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우리는 가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은 반드시 그 대가로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장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욱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십일조와 헌물, 감사 이런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로나무의 과실로 기한 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디다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일조나 큰 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 모든 저주를 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파탄케 하는 여러 가지 저주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다른 사람조차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신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에 서서 장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바울 선생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의 법칙에도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잡초만 무성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또한 영적인 법칙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언제나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행위도 심고 헌신의 행위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손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른 데 심었어야 무슨 소용이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로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우리를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대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만 모여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매일같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의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 향기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를 경배하는 우리들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의 진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고 적게 감사하면 적게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면 또 많이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세상에 준 것은 도로 돌아오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을 하면 그 감사와 사랑의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